환영합니다. 네, 우리 오늘 우리 Come and See Day입니다. 여러분 와서 보시게끔 주민회를 보시게끔 말씀을 경험하시게끔 하는 날입니다. 저희 모든 한성교회 교우들이 여러분에게 초청하셨을 텐데요. 잘 오셨습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오늘 수지 맞으셨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 가실 때는 어떠신지 간에 우선 줄리어드 공유를 보시잖아요. 돈 어쨌든 세이브 하셨어요. 두 번째는 우리 한성교회는 복음이 있습니다. 다른 게 없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한성교회는 순수하게 말씀과 복음의 메인입니다. 그래서 잘 오셨어요. 우리 한성교회가 여러분에게 권면하시는 여러 가지 말씀들, 여러분이 환영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녹여서 농축해서 드리는 거니까 하나라도 드시면 여러분의 영혼과 생명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잘 오셨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여러 가지로 여러분 마음과 영혼의 안식을 꼭 잘 챙겨서 가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부의 환영 인사말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환영합니다. 푸른 햇살만큼이나 우리 영혼에도 새로운 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뉴욕의 바쁜 일상에 쫓겨서 내 영혼의 안식처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는데 보수하려는 마음이라 그런 생각도 품지 못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 인간을 만드시고 보신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피조물들과 함께 인간들과 함께 교제하고 안식하기 위해서 7일째 안식을 가지셨습니다. 인간은 이 안식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존재들은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명예도 있는데 안식이 없습니다. 인간이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안식은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와 기도,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과 장소를 통하여 안식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안식의 시간에 돈을 찾아서 빈터로 떠나고 건강을 찾아서 산업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돈도 있고 건강도 있지만 안식은 없는 것입니다. 항상 영혼이 불안하고 걱정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제 오늘 주님 앞에 나오셨으니 참 안식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한성교회는 우리 영혼과 마음의 안식을 위해 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정상급의 연주자들과 함께하는 예배와 찬양의 시간을 가집시다. 영혼과 내면이 아름다운 연주와 찬양으로 주님의 안식을 경험하고 그런 말씀 속에서 낡고 부서진 우리 각자의 성전을 보수하여서 성령님이 내주할 수 있는 멋진 곳으로 변화하는 신비롭고 아름다운 경험의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한성교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어가 한성교회 담임 목사 김일성 환영합니다.